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자, 오늘은 학교에 무엇인가 내리러 갔는데 제가 지금 처음 내려보는 거거든요. 이 급식 테이블이죠. 급식 테이블인데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. 발 넣을 곳이 지금 저 맨 아래 넣으면 되는데 여기 지금 빨간 표시한 곳 있죠? 그곳이 잘못하면 상처가 납니다. 그리고 좀 저렇게 3단으로 쌓여 있으니까 위험하죠? 자, 어쨌거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을 집어넣는데 그 구멍이 발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곳이 딱 맞는 곳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곳 상처 안 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. 이 위에 걸 내릴 수도 없고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. 물론 지금 3단으로 쌓여 있는데 한 단씩은 들 수 있겠죠.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인데 어쨌든 석단을 한꺼번에 내리는데 좀 위험하죠. 그래서 조심해서 내리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런 물건을 내리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사람이 잡아줘야 돼요. 좀 위험하거든요. 아무래도 위험할 수밖에 없죠. 일단 지게발로 뜨는 그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이 잡아줘야 되는데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하죠. 자,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사람들이 굉장히 범하기 쉬운 그런 포인트인데 자, 이제 내리고 있죠? 내리고 있습니다. 내리면은 이제 저분들이 저걸 잡아줄 거거든요. 자, 들어보세요. 현장 상황을. 잡으러 올라갑니다. 보세요. 올라타는 게 안 되세요. 바닥에서 잡으셔야 돼. 다시 한번. 올라타는 게 안 되세요. 바닥에서 잡으셔야 돼. 올라타는 게 안 되세요. 바닥에서 잡으셔야 돼. 지게발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지게발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제품을 잡아줬을 때 덜컹거리게 되면은 사람도 제품과 마찬가지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. 같이. 절대로 지게발이 올라가서 제품, 기계 같은 거 잡아주면 안 됩니다. 지게발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.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경우가. 정말로. 이 도비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가끔씩 지게파리에 올라갑니다. 지게파리에 올라가면은 잡아주는 의미가 없어요. 오히려 기계가 넘어갈 때 사람이 자신도 넘어가니까 어디 잡을 것 같아요. 기계로도 잡고 같이 넘어가는 거죠. 지게파리에 올라가 잡아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 지게차로 뜨는 것은 무게가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? 사람이 저거를 잡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약간 흔들릴 때 고구마 흔들리지 않게 살짝만 잡아주는 거죠.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잡을 수가 없어요. 무거운 거는 뭐 몇백 킬로에서 몇 톤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. 사람이 잡아서 버틸라고 하는 게 아니고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조금만 방지를 해주면은 그게 안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옆에서 보조적으로 저걸 잡아주는 건데 지상, 땅 위에서 내 다리가 중심을 잡고 뭔가 버틸 수 있는 땅 위에서 해야지 지게발은 같이 흔들리는 거잖아요. 그 위에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. 지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제가 이제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않지만 지게차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제가 지금 그거를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. 지게파리에서 잡는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거 절대 안 됩니다. 자, 지진이 났어요.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집이 흔들립니다. 막 흔들리는 상황에서 뭐 떨어지지 않게 뭐 잡는다 그래서 안 떨어지나요?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. 뭐 지게파리 위에서 무엇을 잡아준다는 것은 더 위험한 일. 절대로 지게발 위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. 지게발 위에 타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도 있는 거죠. 지게차가 흔들리면은 기계만 흔들립니까? 사람도 같이 흔들리죠. 순간적으로 못 잡습니다.
절대로 사람은 지게발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. 기계나 제품을 잡아줄 때도 내 다리가 두 다리가 단단히 버틸 수 있는 이 움직이지 않는 아스팔트 지면에 붙이고선 기계를 잡아주는 거예요. 지금 현재 이 지게발 꽂을 때도 그렇고 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. 그 아랫부분이 어떤 그 PVC 같은 걸로 돼 있어서 지게발로 뺄 때도 너무 바닥에 놓고 빼면은 거기 상처가 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내릴 때는 제가 그 린즈를 못했어요. 내리면서 보니까 상처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작업할 때는 발을 내릴 때, 발을 뺄 때도 완전히 내리면 안 돼요. 이 테이블이 지상에 닿으면은 그 중간 부분에서 살짝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지금 넣을 때도 한 번에 지금 네 개를 다 넣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. 아니죠. 3단씩 돼 있으니까 여섯 개를 한 번에 다 뜨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판을 떠보는 중인데 상판이 지게빨이 안 들어갑니다. 들어가도 기울어져 버려요. 그래서 이렇게 네 개씩은 아니 이렇게 여섯 개씩은 안 되거든요. 절대 안 돼요. 아무리 안아도 자빠집니다. 지금 발 넣을 곳이 아까 그것밖에 없어요. 한번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잠시 멈춰갔고요. 아니 설명 하나만 하죠. 그건 안 되는 거니까요.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. 자 잠깐만 아까 그 앞으로 가서 보시면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간에 발 넣을 데가 없어요. 한 지게발을 아까 처음 넣었던 곳 있죠. 이 테이블의 그 바닥 테이블의 그 의자 발과 발 사이에 지게발을 넣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이제 3단 한 주씩 밖에 뜰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밑에 저 부분이 지금 PVC 같은 걸로 돼 있어 갖고 지게발이 들어가면서 긁으면은 상처가 날 수밖에 없겠죠. 최대한 조심을 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죠. 이거를 실을 때는 지게차로 실은 게 아니죠. 실은 게 아니고 무슨 호이스트나 또는 사람이 실었을 겁니다. 제가 안 봐도 비디오죠. 이거 이런 곳에서 내릴 때는 이제 미리 이런 거 실을 때 그래갖고 파레트 위에 얹어서 주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포장이 잘못된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포장을 파레트 위에 올려서 랩을 감싸주든지 그러면 여섯 개씩 한 번에 뜰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저희가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미세한 상처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. 지게발이 좁은 틈을 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. 지게발은 쇠잖아요. 쇠 무쇠입니다. 굉장히 센 단단한 쇠이기 때문에 뭐 무엇이든지 닿으면서 들어가면은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. 어쨌든 그 상처를 최소화하는 게 저의 임무겠죠. 그리고 이제 3단 쌓여 있는 게 뭐 랩으로 감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에 얹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수평 조금 잘못 잡으면은 저건 넘어갈 수 있는 거죠. 자 보시다시피 그냥 위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. 뭐 랩이 감싸져 있는 게 아니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여섯 개씩 파레트에 얹어서 랩을 감아서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 학교라는 것 특성상 일단 지형이 좋긴 좋습니다. 좋지만 그래도 어떤 또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.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뺄 때 조심해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. 이거는 완전히 바닥에 내려서 빼면 안 돼요. 바닥에 완전 내리게 되면은 밑부분이 또 긁히게 되어 있거든요. 살짝 들면서 안 긁히도록 조심해서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. 첫 번째만 제가 그걸 인지를 못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조심해서 뺄 수 있었습니다. 자
제 말이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이런 거 여섯 개씩 팔레트 위에 얹어서 랩을 감아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저걸 사람이 다 손으로 내려야 돼. 한 개씩. 테이블이 지금 세 단으로 돼 있는데 한 개씩 지게발에 얹어줘서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죠. 사람들이 저 위에 올라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더 위험하죠. 저 위에 올라가서 하나씩 테이블 하나씩 내려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위험하고 힘듭니다. 그래서 애초에 뭐 이거 한 번 물건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. 포장 상태를 지게차가 작업할 수 있게끔 커다란 팔레트에 테이블 6개씩 해서 랩을 감아주면은 아주 안전하게 제품이 하차 운송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아줄 수밖에 없습니다. 어쨌거나 지게차는 이렇게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위험한 거죠. 살짝 흔들릴 때 잡아줘서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저 테이블이 넘어간다고 실질적으로 뭐 힘이 벌써 넘어가는 쪽으로 쏠렸을 때는 사람들이 잡아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죠. 그건 무조건 넘어갑니다. 이 비단 이 제품뿐이 아니에요. 어떤 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단 넘어가는 것은 사람이 잡을 수가 없어요. 넘어가기 직전에 아주 작은 힘으로 그 기계의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그 목적일 뿐입니다. 자, 오늘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죠? 지게발 위에 올라가서 기계나 제품을 잡아주려고 하지 마세요. 정말 무모한 일이죠.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그 큰 포인트입니다. 뭐 운이 좋아서 안 넘어가고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그것은 항상 사고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요. 잘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올라가서 제품을 잡아줬는데 지게발이 흔들리면은 그때 이제 이 행가방이나 지게차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. 벌써 늦었습니다. 핫하면 벌써 기계와 함께 그 잡아주던 사람도 같이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. 어차피 그건 안전불감증이 아니고 몰라서 지게발이 올라가 잡으면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.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. 묶을 수 있으면 묶고 이걸 떠서 묶을 수 있으면 묶고 운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상황이 묶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. 이렇게 이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. 지게차 작업이라는 것은 잠시만 잘못 생각하면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어쨌거나 뭐 안전하게 하차가 되고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. 요거 내리고 내릴 때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발을 빼는 거예요. 제가 정말 천천히 빼고 있죠. 이렇게 천천히 뺄 수밖에 없어요. 이걸 세게 바닥에 내려서 빼면은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내리고 빼잖아요. 그럼 바닥이 상처가 납니다. 자, 오늘 포인트 아셨죠? 지게발 위에 올라타서 기계나 제품을 잡아주면 안 됩니다. 이런 거 납품하실 때 좀 안전하게 포장을 해주세요. 이거 랩으로만 감아줘도 사람이 잡아주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랩을 안 감아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 뭐 안전하게 끝났습니다. 항상 안전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안전운전 하세요.